나만의 특별한 징크스가 있다면? 징크스 있습니까? 데뷔 직전에 저희가 데뷔조가 이제 완성이 되고 네. 저희끼리 영화 보러 갔다가 다 같이 단체 속옷을 하나 맞췄었거든요. 아~ 저는 정말 큰 시상식 무대나 큰 페스티벌 아니 의미 있다 근데 그건 무조건 근데 그걸 입는 이유가 그걸 입으면 멤버들이랑 하나가 된 기분이 들어요. 근데 진짜 입어 진짜 입어 저희 말고 얘만 입으면 아니 근데 멤버들 다 있습니까 그때 산 거? 있죠 아, 있죠 네, 그럼요 우나 입지 않고 소장만 하고 있어 소장하고 리우 저 자주 입고 있어 아 자주 아니 저는 징크스는 아니고 그냥 잡힐 때 아 그게 재질이 진짜 좋아요 그게 재질이 좋아서 아, 뭐 이런 얘기 하는지 좀 감겨요 아 무슨 재질인지 알겠다 약간 네, 실크 느낌 재질 부들부들 부들부들 그럼 입어봐야겠다 훈악 씨 좋아요 그 우리 말 작가님의 우리 말 작가님의 혹시 기억하시나요? 말 작가 기억하면서 오자마자 찾고 있었어요 네, 저랑 인스타컷도 찍으셨단 말이에요 오! 사진 있잖아요. 그 사진 딱 봤을 때 어땠어요, 느낌이? 아,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다음에 그럼 진짜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? 아, 네네 좋습니다. 얼마든지 전 좋습니다. 성수동 데이트 가능해요? 네, 성수동 데이트 가능합니까? 성수동 데이트요? 네. 좋죠. 가능해요? 하나, 둘, 셋. 그거까지는 약간...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저 나쁜 남자다. 장난이고. 나쁜 남자다, 나쁜 남자다. 나쁜 남자 또 우리 말 잠깐 마음만 흔들어놓고. 얼마든지 가능하죠. 연애동 데이트. 얼마든지 가능하죠.